안녕하십니까. 스바천 유도천 이제 124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지장청 불공기도에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진원관공, 또 지장보살님과 같이 권속들의 입에 맞는 또 공양이 되기를 바라는 변식진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법의 집 490페이지 음식을 올리다 보면 물기가 있는 음식도 있고 국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기가 있는 음식이나 국물이 있는 것도 단이슬과 같은 감노수와 같기를 바라는 시감노수 진원,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레 공양 올리는 일자수륜관 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물기 있는 음식도 아주 입에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감노수 진원이에요.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여러분들 시감노수 진원 하면서도 또 마음속으로는 내 새끼 잘 되게 해달라, 내 신랑 잘 되게 해달라 이럴 거 아니야. 참 안타깝지요. 시감노수 진원 나무소로 바야 다타 하다야 단야타 오음 소로 소로 바라 소이 바라 소로 사바 번뇌를 꺼내 태우고 행복을 이루신 분들께 귀하오 며 다짐들이 오면 반드시 무지함과 어리석음 꺼내고 지혜를 깨우쳐 원만성 지루겠나이다. 단이슬과 같은 그런 국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놓고는 어떻게 돼요? 꼭 지혜를 깨우쳐서 오늘 법문 오셨는데 법문 듣고 원만성 지루겠나이다 이렇게 해주는 얘기야. 모든 것을 없애고 본래 청량한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요. 벗개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니 그동안 육군과 육경의 작용으로 알게 모르게 형성된 모든 탐진치의 삼독심을 끊고 본래 불성, 본성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은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니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오요. 조선 중엽에 김건재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했는데 그가 15살 때이래요. 일제 선생은 도학을 가르친다고 하니 저도 찾아가서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려 하자 그의 할머니가 그를 만류를 해요. 아가, 아직은 어린 까닭에 머나먼 타향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안쓰리기가 그지없어서 아가 이것이라고 해서 어디 네 스승이 될 만한 분이 없겠느냐. 한번 알아보고 결정에 늦지는 않을 게다. 라고 만류를 해요. 그러자 김건재가, 할머니, 글을 가르치는 스승은 구하기가 쉽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문 밖을 나서면 고생한다는 것을 알지만 부모님을 떠나 외지로 가려는 것은 스승다운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절들 많아요. 큰 절들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지하고 무식하고 아는 게 없을수록 큰 절에 다닌다는 상을 내세우기 위해서 좋아해요. 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금강경했네 법화경했네 해요. 뜻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전화가 왔으님 제가 금강경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하고 좀 뻐기는 사람이 있어요. 금강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점점점 수그러들어요. 나중에 몇 번이나 그걸 내용을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쓰고 읽은 것뿐이 없어요. 아무리 쓰고 읽어도 소용이 없죠. 내용을 모르면. 자, 여러분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쳐요. 아무리 천만 번 읽으면 뭐예요? 내용을 모르면 답을 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불자님들 역시 크고 작고 오래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바른 불법, 이런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사찰, 바른 진리를 전해주는 스승의 인연 만드시고요. 다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륜 관진원인데요. 어떻게 됐든 이 공양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올리는 거죠. 일자수륜관진은 옴 밤밤밤밤 옴 밤
반드시 신성하고 신성하게 밝히겠나이다. 밤밤이라 그래서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하고 신성하고 내가 깨달음 얻겠다는 이야기예요. 맨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약속은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고만 있으니 달마오록에서 제일의 제는 공손하고 공경하고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 우리가 무슨 제일 무슨 제일 하잖아. 그 제일의 제자의 뜻이야.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닦아서 산란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인데 모든 계행을 법답 지키되 반드시 육정을 금하고 육정은 색성량 미촉법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정이어요. 좋고 나쁘고 탐하고 뭐 이러는 거 삼독을 끊으며 탐진지를 끊으며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으로서 빌고 매달리는 날이 아니라 관음제일은 관세음의 가르침으로 지장제일은 지장의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을 닦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약자기 불명여든 수참승 지식요각 생상 근본 허대약불 견성이면 즉 불명선 지식이니라나 만약 자기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서 생사의 근본을 철저히 물리쳐야 돼. 만약 자성을 보지 못한다면 바른 선지식이라고 할수 없느니라 했는데 밝은 선지식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도나 공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뭐라면 복이 온다, 재앙이 사라진다, 합격한다면서 읽고 쓰고 절하라는 이런 것들은 선지식이 아니라 외도들이 외도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가르침을 전하는 외도를 뜻하는 것이니까 이런 걸잘 알아서 바른 선지식에 의한 바른 불법 터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스바천일기도 천일본문 제 124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